네, 지금부터 박준영 수장님과 함께 돈 되는 부동산 정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계속해서 궁금증 있으신 분들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02-2077-6393번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오늘도 박준영 수장님께서 핫한 지역 두 곳을 챙겨오셨다고 해요. 먼저 첫 번째 정보 화면으로 만나봅니다.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의 다세주택입니다. 6호선 응암역에서 도보 9분 거리로 2018년 8월에 주문이 완료되었고요. 6층 건물 중 3층에 자리했습니다. 매매 금액은 2억 6,500만 원. 임대 예상 금액은 전세 보증금 2억 5,500만 원에 실투자 금액은 1,000만 원이 예상됩니다. 네, 첫 번째 지역은 은평구 신사동이네요. 다세주택 정보라고 하는데요. 우리 자세한 투자 포인트부터 확인해 볼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제가 포인트를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은 지금은 이제 그 부동산이 많이 지금 변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의 방식을 좀 알려드린다면 이제는 향후 가치 상승이 되는 저평가 지역을 공략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수혜구로서 접근을 하시면서 장기적인 계획을 잡고 투자하시는 게 지금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투자 방법이라고 전해드리겠고요. 이 지역의 첫 번째 포인트는 그렇습니다. 수세권과 역세권 그리고 직중접에 각광받는 주거지구로서 풍부한 임대 수요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투자를 했을 때는 풍부한 임대 수요가 받쳐줘야만 임대가 상승과 집가 상승을 노려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은평구 자체는 교통환경 개선과 꾸준한 재건축 사업 등으로 높은 미래가치를 예상할 수 있겠는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도 차후에 그만큼 재건축 가치도 있기 때문에 투자로서의 높은 미래가치를 예상할 수 있겠고요. 세 번째 포인트는 단지형입니다. 단지형으로서 투룸과 쓰리룸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투룸은 지금 이제 다 끝났고 쓰리룸을 제가 오늘 소개해드렸는데 그만큼 또 이 지역은 임차인도의 높은 선호도의 장점이 있고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큰 더 메리트 있는 장점이 있다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직주 근접, 직장인들에게 이것보다 중요한 건 없을 텐데요. 자세한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은평구는 지금 네. 지역 내 다양한 개발 그리고 재건축 사업이 되고 진행되고 있고요. 주거 환경이 크게 개선되는 점도 큰 인기 요인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은평구 자체의 입지적 프리미엄은 더욱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하철 6호선 응암역을 도보 9분 거리에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지역에 위치하였고요. 종로나 강남 등 시내와 상암 DMC 그리고 강남 등 주요 업무 지역으로 이동이 매우 편리하여 직장인들이 매우 선호하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두 정거장에는 GTX A노선이 연신내역에 오늘발 착공 예정으로 현재 강남까지 약 1시간 정도 걸리던 시간이 개통 시에는 강남 삼성역을 15분 이내로 이동 가능해져 투자자와 임차인의 선호도 또한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전해드리겠고요. 서울 외곽에 또 위치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은 북한산 국립공원과 그리고 본 현장 앞에는 봉산과 그리고 봉산 공원 등 주변의 녹지공간이 풍부해 생활환경이 쾌적하고 시민의 휴식공간으로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지난해 롯데몰 은평점이 개점하였고요. 그리고 또한 봉산터널 개통으로 고양시 신세계 스타필드와 그리고 이케아 등도 차량 10분이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서부권의 첫 종합병원인 800평상 규모의 캐톨릭대학교 은평 성모병원도 개원 예정이 있고 꾸준한 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목받는 입지적 장점이 있는 곳이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직주 근접면뿐만 아니라 교통과 생활환경까지 정말 주거지로서 최고의 입지를 자랑하는 곳인 것 같습니다. 저희 두 번째 포인트도 확인을 해볼게요. 재건축부터 교통 호재까지 정말 미래가치 상승을 이끌어줄 게 참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향후 가치 상승 있는 곳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 네. 그리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잡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래야 지금 리스크 없는 바람직한 투자로 말씀드렸는데요. 은평구는 그렇습니다. 일단 교통환경 개선으로서 한 번에 개발 소식이 전해지는 게 아니라 저평가 지역은 하나씩 늘어나는 그런 개발 호재가 늘어나는 곳에 투자하셔야 되는데요. 은평구 같은 건 그렇습니다. 서울 외곽에 위치해 있고 그동안 너무 비인기 지역이었고 저평가되어 있었으나 임대 수요는 굉장히 컸습니다. 저평가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임대가가 저렴했기 때문에 하지만 꾸준한 지금 집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개발 호재가 많기 때문에 투자라든지 임차 수요가 늘어나면서 꾸준한 가치 상승을 하는 지역이고요. 이쪽 같은 경우는 은평구 그리고 마포구와 경계 지역에 위치하여 상암 DMC라는 대형 업무지구로의 업무지구와 가까워 직중을 원하는 실수요와으로 투자자 수요까지 유입되고 있어 새로운 투자처로 매우 주목받고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서울 강북 지역 최대 개발 사업으로
하나인 수색증산 뉴타운이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어 사업 완료 시에는 1만 1,300여 가구의 대규모 주거타운이 형성될 예정으로 그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으로 인한 집값 상승을 크게 예상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와 인접한 경의선과 그리고 인천공항철도 그리고 6호선 등 상변 노선이 지난 수색상암 DMC에 삼성동 코엑스와 맞먹는 대규모 복합단지로 개발 예정인데요. 은평구 소색군과 그리고 마포구 상암동은 인접한 지역임에도 경의선에 의해 단절된 곳을 수색역에 위치한 차고지와 정비시설을 이전하고 약 30만 제곱미터 부지에 백화점, 그리고 호텔, 그리고 상업시설, 그리고 업무용 오피스, 그리고 문화시설 등의 대규모 복합단지가 조성될 예정으로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인 GTX 연신내역 A노선과 그리고 6호선 세전역에서 2호선 서울대 입구까지 연결되는 경전철 서부선도 개통 예정에 있어 서울 3대 업무 주구인 종로, 그리고 강남, 여의도 등도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이 가능해져 최상의 대중교통 환경을 갖출 뿐만 아니라 지역 가치 또한 상승할 수 있는 다양한 호재가 많다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게다가 건물은 또 3차인 가족들이 선호하시는 3룸에 또 여기에 단지형이라고 합니다. 건물의 매력 자세하게 확인해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8월 중순에 준공이 완료됐고요. 그리고 네. 6개 동의 61세대에 2룸과 3룸으로 형성이 된 다세대택이고요. 6층 중에 3층입니다. 그래서 로얄층에 방 3개, 그리고 주방, 욕실, 그리고 거실, 그리고 다용도실 구조의 3룸이고요. 기본적으로 뭐 CCTV, 그리고 현관 보안문, 엘리베이터, 그리고 무인 택배함, 중문, 그리고 우리 주부님이 좋아하시는 주방에 주방창이 있고요. 그리고 고급 인테리어로 친환경 최고급 자재와 그리고 특히 신발장에는 편백나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코너 건물로 채광이라든지 접근성, 개방감이 우수하고요. 옵션으로는 전 세대 안방과 거실의 시스템 에어컨과 전기 쿡탑 제공할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단지형이니만큼 전문 관리업체에서 관리를 할 거고요. 그래서 건물 임대라든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인 건물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가장 궁금한 부분이죠. 우리 가격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초역세권이 아니기 때문에 초역세권의 지역은 지금 3억대를 넘어섰습니다. 여기는 이제 약 역세권에 위치는 했지만 도보로 약 9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하지만 그 시세보다는 약간 저렴한 분양가라고 말씀드리겠고요. 2억 6,500만 원이 분양가입니다. 그리고 현재 임대가는 2억 5,500만 원에 세입자가 지금 계약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투자 1,000만 원이시고요. 차후에 월세 수익까지 생각하시는 투자자께서는 보증금 3,000만 원에 월 100만 원, 대출 1억 3,500만 원 정도 이용하셔서 실투자 1억 원으로도 굉장히 높은 이자를 제하고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나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직주근접의 매력에 미래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은평구 신사동의 단지형 다세주택 정보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저희 첫 번째 정보 확인해 봤는데 두 번째 돈 되는 지역은 과연 어느 곳일까요? 바로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의 다세주택입니다. 8호선 암사역에서 도보 6분 거리로 2017년 2월에 완공되었고요. 7층 건물 중 3층입니다. 매매 금액은 2억 7천만 원, 임대 예정 금액은 전세 보증금 2억 4,500만 원에 실투자 금액은 2,500만 원이 예상됩니다. 네, 강남 4구로 각광받는 강동구, 그것도 또 거기서 제일 핫한 곳이죠. 천호동이라고 해요. 이곳에 대한 정보 한번 들어볼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이 집 같은 경우는 뭐 저평가 지역에서 지금 뭐 강남 4구로서 네. 새롭게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지역인데요. 굉장히 다양한 개발이 많습니다. 뭐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이라든지 뭐 제2경부선으로 확정, 그리고 3개 지하철 노선 연장 등 국축과 후재로 새로운 경제 중심지로 변하고 있는 지역인데요. 일단 첫 번째 포인트는 그렇습니다. 우수한 생활 인프라 구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평가 지역이지만 이제 강남 4구로서의 뭔가를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생활 인프라가 구축이 돼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배우타운 이미지에서 대단히 업무
업무 지구 개발에 따른 미래 가치, 그 투자 가치로서의 매우 핫한 호재들이 많다고 정리를 하겠고요. 세 번째는 건축주 보유분의 좀 저렴한 분양가격입니다. 그리고 건축주가 1년 정도를 끌고 오셨기 때문에 투자자께서는 내년에 투자금 일부를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매물이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역세권, 녹지, 학군까지 정말 입지적으로 어디에도 밀리지 않는 지역인 것 같습니다. 우리 자세하게 매력 한번 짚어볼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쪽 같은 경우는 역세권에도 위치했지만 도심 속 쉼터를 할 수 있는 한강공원이 곁에 있습니다. 한강공원의 3분 거리입니다. 3분 거리 강세권으로 이용이 매우 편리하고요. 그리고 가깝게는 일자산 자연공원, 그리고 암사 유적지 등 우수한 자연역사 문화환경과 그리고 일자산에서 한강까지 구 전체를 아우르는 도심 환상형 그린웨이를 구축하여 일상 속의 시민의 휴식 공간으로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겠고요. 그리고 두 개 노선의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입니다. 그래서 5호선 천호역과 도보 7분, 그리고 8호선 암사역의 도보 6분 거리에 위치하여 강남권까지 20분 내에 진입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도심과 외곽지역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통지로 4통8대를 강한 교통망과 더해 지하철 5호선, 8호선, 그리고 9호선 또한 연장 개통을 앞두고 있어 교통 여건은 더욱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주변에는 편의시설이 매우 풍부합니다. 그래서 암사 종합시장, 그리고 뭐 관공서, 그리고 대형마트, 그리고 백화점, 천호 로데오 거리 등을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입지적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 지역에는 또 다양한 학군이 형성되어 있어 학부모들이 매우 선호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생활 편의시설 이용과 교통, 그리고 주환경, 더불어 학군까지도 잘 갖춘 입지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저평가 지역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앞으로 미래가치 상승을 이끌어줄 호재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 개발 사업 소식도 한번 들어볼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강동구에서는 이미 조성된 네. 첨단 업무단지라든지 그리고 고속상업 업무 복합단지, 그리고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등 3개 단지를 잇는 탄탄한 산업벨트가 완성되면 강동구는 기존 베드타운에서 저평가 지역의 동부 수도권 경제 중심지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하는데요. 강동구 개척일에 최대 사업을 할 수 있는 고속상업 업무 복합단지 23만 4,523 제곱미터에는 2020년 입주를 목표로 R&D, 그리고 소프트웨어, 그리고 IT, BT, 그리고 유통, 상업, 그리고 문화시설, 더해 관광, 그리고 호텔 등 신지식 사업 관련 업체가 들어설 예정이고요. 전국 최초 엔지니어링 산업을 집적한 제2지구의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78,144 제곱미터에는 200여 개 중소 엔지니어 업체가 들어설 예정으로 인근 제1지구 첨단 업무단지에 삼성 엔지니어링과 함께 동중산업 추가를 인한 시너지 효과를 크게 열어낼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 주요 기업들이 모두 입주하면요. 1,000만 명 이상 외부 고객과 그리고 경제적인 파급 효과는 약 11조 원, 상주 인구 약 7만 명, 고용 유발 연간 6만 2천 명으로 임차 수요는 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황금라인 지하철 9호선, 그리고 5호선, 8호선 등의 연장 개통 예정과 그리고 꾸준한 기반시설이라든지 그리고 대중교통이 더욱 편리해질 거고요. 그리고 강남 시내, 그리고 강남과 시내 업무 중심지의 접근성 향상과 그리고 역세권 개발에 따른 후광 효과도 크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내 천호, 성내 뭐 재정비 촉진지구라든지 그리고 명일동 삼익그린, 그리고 고독지구, 둔촌지구 등 대단히 재건축 사업과 예정으로 많은 이주 수요와 대기업 상주인구 유입으로 임대 및 매매시장이 더욱더 활성화하여 집가 상승은 물론 높은 임대 수익이 예상돼 미래 가치가 보장되는 호재 지역이다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곳도 또 단지형의 신축 스리름 주택이라고 합니다. 또 건물의 내외부도 한번 꼼꼼하게 분석해 볼게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건축주 보유분입니다. 그래서 작년 2월 준공한 다세대주택이고요. 7층 건물의 3층입니다. 그리고 대지는 20.75 제곱미터, 그리고 전용이 62.79 제곱미터에 주방과 분리된 넓은 거실과 그리고 발코니를 갖춘 스리름이고요. 주차가 매우 편리합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LED 전등, CCTV, 그리고 현관 보안문 설치, 그리고 고급 자재로 내장 및 결로 방지 시공하였고요. 사면에는 대리석 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건축주의 보유분으로 지역 내 스리룸보다 분양가가 매우 저렴하고요. 그리고 내년에 투자금 일부를 회수할 수 있는 투자 가치가 높은 매물에다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곳의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쪽 지역의 투룸부터 시작되는 게
보통 2억 5천만 원 정도가 네. 이제 시작이 이제 되는데요, 시세가. 여기 같은 경우는 쓰르름입니다. 쓰르름이고 대지 지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분양가 2억 7천만 원입니다. 이 임대가는 현재 2억 4,500만 원에 세입자가 지금 거주하고 계시고요. 실투자 2,500만 원입니다. 차후에는 뭐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100으로 월세 수익도 가능하고요. 최고의 장점은 투자자는 어쨌든 갭 투자를 해서 투자금 빨리빨리 회수하는 게 장점인데 이 부분은 건축주가 보유하기 때문에 내년에 일부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곳에 이제 투자하기 전에 유의점을 체크해 본다면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신사동 소개하면서 말씀드렸지만은 네. 지금은 이제 투자를 단기적으로 해서 갭 투자는 이제 큰 비전이 네. 없습니다. 물론 뭐 투자 자금이 많아서 강남 중심권에 들어가셔서 투자를 하셨다면은 단기적인 갭 투자가 가능하시겠지만 이제는 저평가 지역에 앞으로 많이 알려질 곳에 그리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좀 짜셔서 많은 지역에 소액으로 접근을 하셔서 투자를 하신다면은 차후에 큰 차익을 남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투자하실 때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시고 투자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강동구 천호동의 신축 3룸 다세주택 정보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은 은평구 신사동 그리고 강동구 천호동 저평가 지역 두 곳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궁금증 있으신 분들께서는 방송 이후에도 02-2077-6393번으로 연락 주시고요. 함께해 주신 분은 아부동산투자연구소 박준영 수장님이셨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도 꼭 필요한 정보, 알짜 정보로 찾아올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